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백신 연구소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백신 연구소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선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채널 확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주식 정보 공유방, 소통방, 그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은 전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비중 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설명란을 좀 참조하시면은 실시간 무료 카톡방 그리고 링크가 있고요. 또 하나 그 텔레그램 방 링크도 오픈해 두었습니다. 카톡방 안에서는 시황 및 알짜 종목들 이런 쪽 추천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중요 뉴스만 좀 따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 눌러서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확장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백신 연구소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프리미엄 예방 백신, 치료 백신 및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좀 활용해서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 그리고 비형 간염 예방 백신, 대상 포진 백신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이런 쪽 차세대 백신과 다양한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특성상 일단은 실적 흐름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연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순매수가 좀더 유입되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9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주로 수급 공방이 이뤄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차백신 연구소 파러스 아이바이오 AI 기반 차세대 명역 항암제 공동 개발했다라는 그런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이고요. 차세대 명역 항암제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아무튼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다음 뉴스를 좀 보면은 차백신 연구소 자체 개발 면역 증강제 이런 쪽 효능이 확인이 됐다. 면역 증강제 연구 결과 캔서에 게재가 됐고 항암 백신과 같이 사용하면은 암세포 사멸 이런 쪽에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좋은 최근에 일단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일단은 좋은 뉴스가 형성이 되고 거래량도 좀 증가되면서 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인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좋은 쪽으로 뉴스 플로우 형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락 구간을 좀 이어가다가요, 하락이 멈췄습니다. 하락이 멈추고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냈는데, 지루한 일단은 레인지 안에서 지루한 국면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뭐 거래량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매직구 흔적을 좀볼수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바닥 구간에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친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최고가 1950원 고점을 좀 찍고 쌍봉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중요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앞전에 뭐 엄청난 롤링 진행이 됐다가 한번 골파기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를 세우면서 N자 파동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장기 평선 돌파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마찬가지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고,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매도 압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종가 5,79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5,79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시장 상황 고려해서 레인지 폭을 넓게 진행을 한다. 2차 매수는 5,000원 전후 구간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에서 7,5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1차 매수 가격은 5,79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 5,0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차백신 연구소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전술도 매크로 변수, 시장 영향에 따라서 정확한 매매 시점이 타이밍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매매,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 정보방, 소통방에 오셔서 대응 받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당 방에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영상 설명란에, 그 더보기를 누르면 설명란이 보입니다. 그 안에, 카톡방 링크와, 텔레그램 방 링크 일단 걸어 뒀는데요. 텔레그램 방은 바로 다이렉트로 좀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카톡방 링크는 눌러 주셔서
일단은 종목명을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입장 예,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예, 도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네,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안에 예, 카톡방 링크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예,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해서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좀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방에 입장하시면은 예, 공지사항 글 꼭 읽어주시고 신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꼭 채널 돌아서 선플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